이번엔 지옥이 1등을 했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옥은 또 무슨 드라마예요? 아, 그러니까 나 아직 못 봤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슬슬 시작하길래 그냥 뭐 또 그런 드라마가 나왔나 보다 했는데 또 1등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말이 되나 진짜? 이게 한두 달 사이로 상간에 이게 탁 이렇게 터질 일인가?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저기 그 미국의 그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어린이 프로그램. 미국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지영이라는 한국계 7살 캐릭터가 생겨가지고 아시아계도 처음이고 그 중에 이제 한국계 그리고 그 한국어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시작을 한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몰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럴 수가? 아니 주모 과로사 주모 샷다 내려 주모도 샷다 내리고 여기 와서 국뽕 한 사발 해 국뽕 한 사발 해 정말 주모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지옥은 사실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1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 무슨 주식이 막 올라간다고요? 지옥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제목이 지옥이다 보니까 괜히 약간 좀 기분이 좀 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개미 네. 지옥이 될 수도 있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약간.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일반적인 것보다 네네. 코로나가 오면서 약간 이쪽 문화 쪽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세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컨텐츠 자체가 또 워낙에 맞아요. 강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걸 접할 기회가 코로나 시국에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그 것 영향력이 같아요. 더 커진 네. 것 같습니다. 네, 지옥. 이 이제 와 대단하네요.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오징어 게임은 6일 만에 1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컨텐츠라고 이제 약간 믿고 보는 그런 느낌인 게 아닌가. 약간 와 정말 옛날에 신기하네요. 옛날에 제가 미드 찾아보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뭐 나오면 그냥 계속 봤잖아. 근데 이거를 전 세계 수많은 이제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한국 컨텐츠 나오면 그냥 이제 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이야. 대단하다. 이게 하루 만에 1위를 한다고요. 참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그리고 이번에 그 올해 아티스트 또 BTS가 한국에서 선정되고 이제는 BTS가 뭐 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지도 않을 지경이 된 게 그냥 다 1등이야. 뭐만 하면 1등이니까. 맞아요. 뭐 내기만 하면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여자 싶습니다. 걸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하고 네. 블랙핑크가 네. 끝났더라고요. 블랙핑크가 모르는 사실 사람이 없던데? 우리나라 그 가수들 중에서는 아마 단일 가수 아티스트 채널로는 제일 클걸요. 유튜브가 네. BTS보다 더 많잖아요 구독자가 블랙핑크가? 네, 블랙핑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새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5천만 명 정도 구독자를 대단하다. 갖고 있었는데 블랙핑크 자 지금 찾아보니까 그새 또 늘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거는 방탄 4천만 블랙핑크 5천만이었거든요. 지금 방탄 TV 6,090만 블랙핑크는 6,980만 7천만 명이 구독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구독시켜도 이게 안 나와요. 아 정말 대단하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과 힘이라는 게 진짜 지금은 무서울 정도가 돼서 예전에는 와 신기하다 뿌듯하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야 무서워 왜 이렇게까지 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강대국이 되나? 신기하네. 김부 야,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점점 취하고 있어. 아마 이 정도는 예상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문화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김구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자 정말 대단한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어쨌든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로서 그렇죠. 네, 더더욱 기쁜 마음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깁슨의 초대박 시리즈. 우리 사장님이 또 울트라 초대박 이런 얘기 쓰면은 또 이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얘긴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나 이거 너무 웃긴다. 사장님이 좋아한다는 얘기야 지금. 맞아, 제목 붙여서 맞아. 오는 거 보면. 맞아. 초대박 시리즈 제너레이션 컬렉션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 올 솔리드인데 100만 원대다. 깁슨인데 그리고 메이드 인 USA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깁슨 USA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네, 가격대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더 싼 모델이 있긴 있었어요.
2020년 9월에 저희가 했었던 거였는데 깁슨의 뉴 G45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건 이제 뭐 사운드 포트가 일단 없었던 모델이었고 G45 스튜디오 월러가 스탠다드 월러였는데 지판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너레이션 컬렉션으로 하는 지판은 지판에 스트라이프드 에보니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때의 G45 모델들은 하나는 월럿, 하나는 로즈우드였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월럿 같은 경우에는 128만원, 스탠다드 월럿 같은 경우에는 166만 4천원. 근데 이것도 역시 올소리였고 냉목재 우리가 오늘 봤었던 유틸 사용되어 네. 있어요. 가격은 당연히 이제 그 점수가 워낙에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뭐 9, 9.5 굉장히 잘 나왔네요. 호텔 주방장이 나와 만든 동네 맛집 통큰 깁슨, 고수 팍팍 맛있는 쌀국수, 기름 바른 통큰 깁슨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엄청 좋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성비가 거의 제일 맞아요. 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싼 모델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200만원 안짝으로 할 수 있는 G45 제너레이션 컬렉션의 G45 거의 뭐 요렇게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128만원짜리 요 기타는 이제 못 볼 거예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172만원짜리 G45입니다. 자, 이 G 시리즈 제너레이션 컬렉션을 이제 그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바로 Hear more of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어라. 네 소리를 더 잘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 G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펙 중에 가장 특이한 스펙이 바로 이 플레이어 포트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 흔히 뭐 플레이어 포트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상표 등록을 한 거고 실제로 이거 사운드 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운드 포트가 뚫려 있는 경우가 이제 뭐 테일러에서도 종종 이제 뚫려 맞아요.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여기 뚫려 있기도 하고. 네네. 공방 기타들 공방 기타들에서 이제 사운드 포트를 되게 디자인적으로 시그니처처럼 뚫어놓는 경우도 있고 오베이션 기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맞아요. 그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네, 뚫어놓게 이쪽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운드 포트가 이제 이쪽에 있으면은 확실히 나한테 들리는 기타 모니터가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칠 때의 만족감 그리고 내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봐라.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내 이거 이게 니 소리야. 내 연주를 뭔가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어색하듯이 내 그렇죠. 연주를 다이렉트로 이제 듣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운드 포트가 그 사운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사운드 포트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 예전에 많이 실험을 해봤잖아요. 뭐 막고도 쳐보고 네, 뭐 열고도 쳐보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루티어 분들한테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의견이 좀 갈리긴 갈리더라고요. 네, 갈려요. 사운드 차이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 사운드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운드 차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이 정도 의견. 그러니까 사운드 포트를 취향에 따라서 넣고 안 넣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사운드 포트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스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사운드 포트를 이제 썼을 때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취향껏 선택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72만 8천원, Made in USA고요. 전장 103cm입니다. 무게는 1.78kg, 두께는 101mm, 구프레트 뜰레는 75mm 나옵니다.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인데 이제 두께가 얇다 보니까 좀 컴팩트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의 무광이고요. 네, 축구판에는 솔리드 월럿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좀 단가 줄이는 데는 또 월럿만한 또 네, 그렇죠. 네, 축구판이 없죠. 피니쉬는 사틴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네, 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개는 이제 유틸이라는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유틸 뭐 혹은 뭐 유틸레, 우틸레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치. 유틸. 네. 이게 C4 혹은 C4 마호가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중서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하드우드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뭐 마호가니 그냥 네, 네 마호가니 성향 네. 가진 네 개라고 보면 되겠죠.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튜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터스크의 너비는 43.815mm입니다. 지판은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아크릴릭 다시 들어가 있어요. 아크릴 닷 여기 인레이가 보이죠. 지판 공률은 406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스탠다드 프렛 갖고 있고요. 브릿지는 렉탱귤러 클로즈드 슬롯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호가니 준수한데요? 소리. 네. 170만 원에. 어, 준수한데요? 네. 이쪽으로 나오는 소리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사운드 모니터도 아주 잘 되고. 어, 엄청 네. 잘 돼요. 뭐 근데 뭐랄까 이게 약간 준수해요. 사운드가 엄청 뭐랄까 영한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되게 영이야. 학생 같은 그런 느낌. 예 예. 딱 중고등학생이 그런 어떤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네. 핑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꾸밈 없는 청춘 같은 사운드다. 잘 들리긴 한다. 네네 그렇죠. 잘 들리네요. 사운드 포트가 이제 그런 매력은 있죠 확실히. 네. 와, 안에 와 이게 좀 좋은 게 재밌는 게 여기를 뚫어놓으니까 안에 저게 보여요. 그래 뭐 브레이싱이나 네, 브레이싱이나 뭐 이런 게 줄이나 보여요. 이런 게 보이니까 아주 뭐 반갑고 좋네요. 어디 보자. 그러게 이렇게 브레이싱 같은 거 저기 저거도 보이고. 어, 바깥쪽에 줄이랑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안이 다 환하게 다 보여요. 재밌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게 다죠? 지금 네 이건 앰프 장치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좋네요. 가격을 네 확실히 이제 다운시키기 위해서 스펙을 최소화하고 앰프 장치도 빼고 바인딩이나 어떤 뭐 피니시 같은 것들도 되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하면서 가성비를 극대화한 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기타 소리 자체는 그 뭐랄까 고가의 그 깁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대중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 깁슨 특유의 어떤 그 강성의 사운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좀 투박하고 강렬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운드보다는 오히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젊고 날것의 싱그러운 네 싱그러운 그런, 네, 그런 느낌. 느낌이 네, 젊은 감성 청년의 느낌이 확실히 많이 네. 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네 민들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약간 그죠. 민들레가 좀 뭐랄까 그런 좀 들풀 싱그럽고 되게 그 정말 짱짱한 느낌이잖아. 아, 맞아. 민들레 맞아. 딱 이러면은 네. 들꽃이잖아. 들꽃. 젊고 어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아주 그 들판에 피어 있는 쌩쌩한 민들레처럼 풋풋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음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되게 싱그럽고 진짜 약간 청춘의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가격대가 좋으니까 100만 원대에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대 싱그러운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을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하니까 100만 원대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뭐 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이 아닌가. 기타 사러 갔다 G4545 G. 아 정말 장면 센스 진짜 대단하네. 자 카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역시 높게 나오죠. 가성비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73점, 평균점수 74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네, 사운드 하나 디자인 하나 높으시고요. 나 네. 디자인 요거 때문에 사운드 보트. 네. 뭐 사실 뭐 저도 뭐 이런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건 아니라 네, 뭐 그 디자인 점수는 뭐 그 적당합니다만 역시나 가성비 비슷해요. 점수가 네. 확 튀어 올라왔죠. 깁슨의 170만원 매력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컬렉션 갑니다. 역시 사운드 포트가 뚫려 있는 모델이고요. G-Writer입니다. G-Writer 어떤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G-Writer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